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.2%에서 2.3%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이 총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. 이 총재는 기존 전망치 대비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성장률은 아직 잠재 성장률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연율로 봐서는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.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인 수출 감소 배경으로는 물량과 가격 기준의 차이를 꼽았습니다. 다만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. 이 총재는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하고 있지만 수출이 미국 대선이나 중국 상황 등 대외 요인에 따라 변하고 있어 예측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.